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기쁨을 체험해라 그랬는데 한 주간 동안이라도 기도의 기쁨을 체험했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유명한 신학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이런 즐거움. 메이저리거 야구 선수였다가 유명한 전도자가 된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기도에서 우울함을 끄집어내고 환호성을 집어넣어라. 기도 내용들이 대부분 다 우울해요. 뭐 주세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전부 우울해요, 우울해. 이걸 다 끄집어내고 환호성을 집어넣어라. 의미 있는 말이지요. 많은 기도가 감사하는 환호성 기도보다도 뭔가 아쉽고 뭔가 모자라가지고 그 부분을 좀 채워달라는 애절하는 구걸하는 이런 기도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헤븐이 파워, 헤븐이 이 탤런트, 헤븐의 미션, 헤븐의 블레싱.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길이 그것도 아니지. 이 기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러하는 언약적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지위, 이 스피리추얼 이 포지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좀 열어봐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지위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나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이미 주어진 헤븐리 블레싱을 다 놓치게 되고 맛을 보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풍성한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올인을 했는데 그 맛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이 제목만이라도 묵상하면서 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답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최고로 쓰임 받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재창조 인생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이 말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육체의 죽음은요,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그러죠.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 이게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나와 분리된 상태. 허물 여기 보니까 육체의 허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무슨 말이냐?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을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걸 허물이라 그래요. 허물. 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화살이 관역을, 이? 하말티야 화살이 관역으로 가장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죄란 말.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한다. 이 죄요, 죄. 빗나가 버렸다.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영적 질서를 벗어난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것, 하나님 옆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그런 행동을 인간이 한 것이고 지금 또 반복하고 있다. 이 일을 맨 처음에 한 아담이, 이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이 문제에다 빠져 있어.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 범죄한 인간. 그 순간부터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 불신자들은 다 죽은 상태예요. 좀 멀쩡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 하나님 없으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의 특징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산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의 기준을 둔 그런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그 세상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요. 둘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산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활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활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의 특징이 사단의 12가지 영적 흐름을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완전 다른 것.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단과 그야말로 그 귀신들과 접신운동하고 바로 이것이 네피림 운동을 하고 3단체 뉴에이지 명상 같은 것으로 지금 현재로 전 세계를 다 장악해 버렸어. 명상에 수억 명들이 들어와서 명상하고 있어. 이런 사단은 12가지 이 흐름을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생각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 창세기 3장 자기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을 살도록 계속 끌어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이 우상문화, 마지막으로 눈을 어둡게 만드는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에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12가지인데 이렇게 도합 12가지가 인간을 영원한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영적 흐름입니다. 자, 사실 이것은 범죄한 인간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상하게 더 깊은 데 빠져들게 돼 있어요. 뭔가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떤 담배 꼴초가 담배를 끊으려고 은단을 하루 두 통씩 먹었어요. 은단 두 통씩을 먹었는데 은단 중독자가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은단 끊기 위해서 담배를 하루 두 갑씩 피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배 중독자가 됐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이렇게 답이 없는 행동을 인간은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순된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 공기업이 어딥니까? 담배 인삼공사입니다. 지금은 KTN, 뭐, KTNG, 뭐, 이렇게 이름을, 회사명을 바꿨는데, 그 회사의 그 기업명을 보면 재밌어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 경영 이념 아래서 고객과 함께 상상하고,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들의 기업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되지 않습니까? 뭔가가 담배와 인삼이 어울립니까? 담배 인삼공사. 이 KTNG를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보신하자. 이게 뭐요? 병 주고 약 주자. 그런 말이에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모순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답을 달라고. 그게 답입니까? 답을 달라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답이 없어가 기도해도 응답 못 받으니까, 예배 시간에 응답 못 받으니까 점쟁이 찾아가,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 심진송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심지어 목사도 온다고. 왜 오냐? 목사가 어디에 개척하면 좋겠냐고. 그게 목사입니까? 심진송이가 이혼을 몇 번 했어요? 얼굴 봤습니까? 여러분 전에 얼굴 뭐 텔레비나 봤어요? 얼굴이 썩어도 그런 썩은 얼굴 없습니다. 나 그런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귀신 앞에 시달리는 장로고사 딸이에요. 귀신 앞에 잡혀가지고 있는, 그게 답을 달라고 줄을 서요. 예약해야 할 수 있어요. 답입니까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는 내용을 보면 그 불신자 비슷해. 불신자들 보면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하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계속 문제 속에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속에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극적인 뭐요? 반전이 온 거예요.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성천을 통한 놀라운 축복이다. 한마디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에 재창조되었다. 여러분, 재창조된 인물들이에요. 어?
여러분 김씨 이씨박 씨 집에서 태어난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그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재창조된 것입니다. 재창조. 그것도 어떤 인간의 노력을 대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려 하심이라.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그 삶은요 천장지창입니다. 천장지창이 이 감격 재창조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게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한 탈북자가 북한을 빠져나와 중국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원에서 사회적용 교육훈련을 받은 후에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고 그분이 쓴 글입니다. 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생의 여정들이 내 눈앞을 지나가며 감회해졌다. 밤에 자는 시간에도 머리 위에 주민등록증을 놓고 자다가 잠이 오지 않으면 다시 불을 켜고 주민등록증 내에 내 얼굴이 선명하게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민등록증 받으면서 감동한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당연한 것이 그거 뭐.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 받는 게 그 당연한 것이 그게 뭐 감격할 일입니까? 그러나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은 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이 절대 체험 못한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영성학자 브래닝 매닝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 사실 은혜를 부인하고 있다.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에서는 은혜를 멀리한다. 은혜 말로는 잘해요. 실제 삶 속에 은혜 받은 모습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재창조되었다는 은혜의 이 가치를 놓치고 산다 그 말이지. 싹 다 속고 있어요. 내가 재창조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내게 주어진 이 재창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이 놀라운 은혜의 그 가치를 영계 모든 성도들 24시 누리시고 감사하면서 영적 성장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걸작품 인생입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분 변화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이제는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언어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드신 바라는 것을 언어적으로는 포이에마,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이 포이에마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포엠이 나왔어요. 이 문학적으로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잖아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작품이 뭐냐? 나요, 나. 우리예요, 우리. 응?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더 인사해 보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그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하고 성도님은 하나님의 그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니까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손바닥만한 얼굴에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다니까. 75억 인구에 신기하고 놀라지 않아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같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같은 게 없다니까요. 비슷한 건 있어도 똑같은 거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작품. 그래서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매주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다 만든 작품 전시장이야, 이 전시장이에요.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앉아서 어떤 때는 차를 타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가 있어요. 보면요 참 재밌어요. 어쩌면 표정이 다르고 뭐 행동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다 다른지 신기하고 놀라워. 이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 만든 작품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화열나요. 하나님 화난다고. 성도를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작품이라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 그건 여러분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 아니야. 아멘. 눈이 찢었든지 뽑혔든지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이 전시회가 예배 드릴 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세상 짐 다 찍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외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얼굴 표정까지 찡그려가지고 세상 짐 다진 것 같이 그럼 되겠어요? 그런 모습 그리 되면 안 되지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를 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격 감사하는 모습이 돼야지. 얼굴이 착 상기돼 가지고 얼굴이 막 보는 순간에 그 새가족들이 오면 그러지요. 영웅교회 첫 인상 교인들이 너무 밝다, 너무 친절하다, 그런 새가족들이 이 교회 왔을 때 느낌을 다 적어 올리잖아요, 저에게. 그래서요, 이 EMS 사가족 담당들은 일단 인상이 좋아야 돼요. First impression.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인상이 좋은 사람이 안내도 하고 이래야 돼. 너무 표정이 안 좋고 너무 세상 관심이 많은 사람, 저거 여러분 어두워서 좋겠어요? 니나 좀 바로 해라, 니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영적 절대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의 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 했다고 그 부정적인 말에 막 기분 나빠하고 믿음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거라.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본론 인생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되고 도전한 자리로 나가게 된다. 성장이 팍팍팍 일어나죠. 날마다 자라가라. 사도 바울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만드신 이유를 이어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맨날 내 욕심 내 거 장기 3장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자, 작품이란 것은요, 작품을 만드는 이 예술가가 작품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드는 작품이 없어요. 전부 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 때, 여러분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분명한 여러분 각자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의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통일된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장세기 3장 이전에는 원래 그리스도가 머리였는데, 응? 머리였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깨져버렸어. 결과적으로 전적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머리야, 자기가 머리, 자기 스스로 머리, 자기가 주인이야. 이 바뀌어져 버렸어, 창조 원리가. 원래 주인 머리는 그리스도였는데 사단이 출현함을 인해서 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너가 주인이야. 너가 하나님 돼. 너가 부처가 돼. 너가 중요한 거야. 지금도 뉴에이지는 그 소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너가 최고야. 너가 중요해. 이런 비정상 상태를 영적 정상 상태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사회에 다시 머리되게 하는 역할, 그걸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선교와 전도예요. 그것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미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금요일 청년회가 준비한 237 정탐꾼 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회 특강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 미션을 주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237 장로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이 구성원을 전부 다 팀을 짜서 237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조직을 짜야 된다. 그랬더니 일사불란하게 완성을 했어요. 책 다섯 권. 237 나라 분석 파악 정보. 자, 이건 책이란 것은 만드는데, 책은 이제 만드는데 9월 말에 나옵니다. 만드는데 이 책을 만들어 버리면 그 업그레이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이 정보 시스템 뭐 어마어마하더만 보네. 깜짝 놀래. 그렇게 스케일 큰지 몰라. 전 세계를 아울러서 이거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엄청난 자료와 경비가 들더라고. 자, 237 나라 선교 이 로드맵을 이제 사원 기초 자료를 세우는데, 자, 하나님 앞에 자, 이 정탐꾼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우리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미비한 부분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237 나라 5천족 복음화를 향해서 이 봄의 열정까지 올인해 나가는 것이 지상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교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원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 굳게 붙잡고 237 미션 실현의 주역으로 여러분 글작품 남기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엔의 식량 농업기구 FAO의 보고에 의하면 기후와 이 환경 변화 등으로 사막 메뚜기가 기승을 부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겠지만은 이 사막 이 메뚜기 때는요 메뚜기 종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종인데 어느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막 그 피해가 커져 인도, 파키스탄, 중국에까지 그렇게 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메뚜기 떼가 사람의 손가락만한 이 메뚜기가 대륙을 이동하는데 여러분이 대륙을 이동하는데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는데 어떻게 이 손가락만한 메뚜기가 그렇게 이동을 합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답이 뭐냐? 이 사막 메뚜기들이 하루에 200km씩을 이 기류를 타고 이동하는데 해발 2,000m까지 올라요. 해발 2,000m까지 고도 올라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 수준으로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5천 조 복음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이 메뚜기들이 기류를 타고 가거든요.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현장 변화도 성령 역사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이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놀라운 현장 변화에 주역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의 놀라운 바람을 타버렸어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몸도 안 좋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바울이 원하는 성령의 바람을 현장으로 성령 인도받고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바람이 부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리고 맨날 부신앙적인 그거는 허감이 꽉 차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살리겠다고 영혼 살리겠다고 지역 살리겠다고 민족 살리겠다고 세계 살리겠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성령 바람이 부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바람 부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성령이 하시면 할 수가 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이런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이거 안 하잖아요. 1년 내내 한 명도 어느 누구에도 입을 열고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꽤 오래 다니는 분도 안 하잖아요. 특히 장로들 안 하잖아요. 권사들 오래 다닌 분들 안 하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복음 최근에 깨닫고 흥분대가 떠들지. 오래된 분들 말로만 은혜 말로만 용어 잘 외우지 하나도 실천 안 하잖아요. 실행 안 하잖아요. 나 속이고 너 속이고 사단이 속습니까? 성령이 속습니까?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살 거냐고요. 그럼 위선지사 언제까지 살 거냐고요. 아무 소득도 없는 열매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응답도 없는 거 아무 힘도 없는 거 언제까지 그러고 자꾸 속고 살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개혁 갱신입니다. 아멘. 주여 나를 새롭게 갱신 개혁시켜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이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도 확실하게 회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현장을 만드는 주역이 되가야 주옵소서. 그 속에 모든 치유, 모든 회복, 모든 풍성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재창조 인생, 글작품 인생이 다 되가야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